자, 마지막 북토니 촬영이네요. 환매관과 공익사업 변화는 이거는 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A급으로 처리해서 답안지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어차피 뭐 조문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조문 포섭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조문을 정확히 볼수 있으면 됩니다. 답안지에 쓸수 있으면 되고. 환매관 행사 가능성, 조문에 맞게 써주고 형성권이라는 거한번 정도 보고. 뭐 포섭 이거는 제가 북동에서 언급할 게 별로 없네요. 조문에 맞게 쓰는 게 핵심이어서 특히 공익사업 변환 6항 공익사업 변환이 되면 고시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환매권 행사가 저지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내용 쓰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변환 관련해서 꼭 써야 될거 있죠. 조문도 있지만 판례가 사업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여기 썼네요. 사업 시행자의 변환되는 변환 전후에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는 그냥 조문 쓰면 돼요. 조문. 다음 첫 번째 주장. 자, 공물의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이죠. 이건 판례. 주된 용도와 기능 이걸 정확히 써주면 돼요. 그리고 특별 사용의 의의 정도만 간단하게 써줍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어느 정도 독점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장, 변상금 부과권자. 변상금 부과 권한은 소유권의 권한이 아니라 관리 권한이다. 도로의 관리청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어요. 가장 평범한 문제 형태에 속합니다. 도로조명과의 법적 성격 이건 과거에 10점짜리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줄여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는 들여쓰기 같은 걸 통해서 조금만 더 집어넣어서 방가로 2번, 3번 이게 좀 구분이 되게만 좀 써주면 좋겠어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네요. 환매권 관련해서 요건 아주 뭐 최고단말을 많이 낸 답안인데 내용이 괜찮아요. 글씨가 조금 읽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면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들여쓰기만 좀 조금 해서 이렇게 문단이 구분되기만 그나마 가로 때문에 좀 눈에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을 때는 한칸 정도는 띄워주는 게 좋겠어요. 공물인지 이렇게 법리적 분석을 차근차근 하는 답안지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는 그런 논리성을 상당히 잘 잡고 있네요. 나머지 뭐 포섭도 그렇고 뭐 남아날 게 별로 없어요. 변상금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도로조명 허가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그리고 도로조명 허가가 일반 사용과 병존 이런 것들은 뭐 시험의 단골이에요. 공물 파트에서는 공물은 5급에서 나온 지가 2년 전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강론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면서 시험을 낸다고 한다면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압도적으로 지금은 법령 개정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토지보상법 91조 10년 위헌 판단이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한번 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 5급 쪽으로 나올지 변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법이 바뀐 부분은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91조 1항이 지금 10년 위헌 판단 나오고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봐줘야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몇십 년 만에 지금 전면 개정 거의 제정 수준이죠. 기존의 법하고 유사한 조문들도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인데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 이쪽은 이미 타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특히나 최근에 법도 바뀌었으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특별 사용인지 개념은 의 정도는 한두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는 거 괜찮아요.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섭 들어가는 거 이런 답안지를 좋아해요. 교수들이. 의 정도는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줄 정도. 법적 성질. 너무 학설에 이름만 썼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을 조금 보강하면 돼요. 자, 행사 요건은 조문 그대로. 그렇죠. 이 끝에 이렇게 조문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행사의 효과. 행사만으로 된다는 거. 사실 언급할 건 많이 없네요. 공익사업 변화에 관해서도 굉장히 보기는 깔끔하고 좋아요. 조문만 써주면 돼요, 조문만.
조문을 베꼈는데 뭐 틀렸다고 할게 없잖아요. 기산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 좀 그렇죠. 환매권 행사의 기산점 이런 부분은 이제 조문을 더 정확하게 지금 적어 달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복통일을 마치는데요. 누적적으로 봐서 시험 전에 한번 정도 볼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쟁점 답안지도 누적적으로 좀 봐야겠죠. 브리타 대비도 필요하니까. 자, 삼순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